서대문구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구의원들이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이만솔 의원과 주의석 의원을 제외한 구의원 13명은 의회 안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서대문구 보건소 직원이 직접 구의회를 찾아 무료로 주사를 놔준 겁니다. 그날 우리가 구의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구의회 열리는 날은 이제 우리 소장님도 가고 저희 과장도 다 가고 그러는 날이라 소장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소장님도 가시니 소장님이 예진표 작성하고 우리 이제 접종하시는 분만 한번 데리고 가면 거기 모여있을 때 다 놔주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게 된 거예요. 지역에서 논란이 커지자 구의회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접종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구의회 측은 구의원들이 독감 접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접종을 놔준다고 해 이에 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지역 주민 100여 명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런 황제 예방 접종이 또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한 구의회, 최근 이곳에서도 독감 무료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1km 정도 떨어진 구의회를 방문해 구의원들에게 공짜로 주사를 놔준 겁니다. 이런 출장 무료 접종은 올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대 의원들도 무료로 독감 주사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상 접종 대상이 아닌 구의원들이 관행처럼 접종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구청과 구의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 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